역동과 감동 하나원 그 K리그2 2023 김포와 안양의 대결입니다. 주현우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크로스 올라가기 직전 깔아줍니다. 자, 돌면서 크로스 반대쪽 헤딩! 살짝 끝나갑니다. 아 지금 아주 가장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바람이 좀 바깥쪽으로 부는 것 같아요. 이거 레드카드 다이렉트 퇴장이 나오네요. 야, 이게 브루노 선수가요. 이게 네. 불필요한 몸싸움 위에 팔꿈치 가격이에요. 이게 네. 처음에는 한번 좀 밀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상대가 다가오니까 이걸 팔꿈치로 가격을 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네. 한 명 부족한 상황이요. 자, 네. 걸렸어. 김희성 들어갑니다. 김희성의 김희석 선수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3호 골입니다. 3호 골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자, 오른쪽 잘라내죠. 슛! 세기 골을 터뜨리는 김정민입니다. 올 시즌 첫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김정민. 그렇습니다. 자, 직접 해결을 합니다. 크로스가 아직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비를 빼곡하고요. 왼쪽 치고 올라갔습니다. 반대쪽 헤딩! 다시 한번 끌려나옵니다. 네. 아, 바로 슈팅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김정민 선수였어요. 이미 김천의 승점 차도 오늘 많이 좁혀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올려줬던 반대쪽 헤딩! 쳐냈습니다.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달려봤던 이상혁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 선수를 투입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험치를 높였고요. 네. 자, 코너킥 뒷쪽 네. 나갔습니다. 쳐놨고 다시 한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송준서 선수가 이게 지금 데뷔 첫 골이에요. 데뷔 첫 골이네요. 네. 와, 이게 참. 3대 0으로 김포와 안양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도 최다 점수차 승리를 거둔 김포입니다.